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의 동물의 숲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도 잘 모르겠네. 예, 벌써 오후 3시나 됐네. 예. 오늘 안내 말씀. 캠핑장에 손님 와 있대. 와. 캠핑장에 한번 가봅시다. 누가 와 있나? 여러분 어떻습니까? 제 패션, 예, 이스터 패션. 콩댕입니다. 아, 튤립 폈다. 예쁘다. 음악이 슬로우 재즈 얘긴데 살살 펴서 녹아 올리고 말고 희귀한 꽃도 핀데 캠프장 누가 왔네? 가봅시다, 여러분. 어떤 사람이 와 있나? 어? 박사 왔다. 예, 이웃이 이름입니다. 리액션 해주셨다. 고마워는 고마운 녀석. 너의 농담이 썰렁할 때 해줄게 내가. 가봅시다 캠프. 와. 누가 와 있을까? 어떤 이유실까요? 어? 양이다. 까를로스래. 도넛 좋아하나봐요, 그죠? 같이 살자 그럴까? 그래. 양도 한 마리 있으면 좋겠죠? 좋은 이웃인 것 같, 좋은 인상인데? 잠깐만. 와, 종소리도 제가 작곡한 멜로디로 들리네요. 지금 3시인가 봐요, 그죠? 3시가 되면서 지금 마을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. 알리스, 뭐해? 친구를 사귈 때 제가 나한테 뭘 줄까 그걸 생각하고 사귀면 안 되죠.
나비 잡으면 뭐 주는 것 같은데, 마일리지. 아, 잠들이치 만들어야 돼. 잠들이치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? 맨날 이거 레시피를 까먹네. 나뭇가지랑 철광석. 지금 저 새 있잖아요. 저 위에 보이시는 저 이름이 파이프인데 봄놀이실 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까를로스는 새 이웃으로 한번 받아봅시다. 네,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. 하우징 키트 어디다가 할까요? 너무 멀어도 안 좋고, 저 파이프네 집 옆으로 해야 되겠다. 새로운 이웃이 또 이사를 오네요. 이번엔 양입니다. 양.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에코만 만들고. 나비가 되었어. 우리 모리스한테 인사를 해봅시다. 모리스, 내가 준 오징어 잘 키우네. 완전 빛이 나는구만. 잠깐 시간 있어? 우리 마을이 번창하고 있습니다. 막 이사오고 이제, 그죠?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파이프네 집이 여기니까 여기서 가까운 데가 어디냐. 에치! 섬을 건너서 여기. 어? 좀 지워주죠. 여기다. 좋다. 카를로스한테 한번 가보자 한번. 저 바위 달걀. 나무 달기야 돼. 그냥 또 못 자. 이거 지나치겠네. 이게 내가 어저께 떨군 건가 보다. 뜬금없이 왜 해변이 아니라 여기 와 있냐. 장전치. 제비나비. 이거 우리 집 근처에도 저런 나비 있는데. 청띠 제비나비구나. 저거 여름이 되면 좀 잡아야지.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상토를 듬뿍 사셨어. 지금 그거 만드시려고. 그거 만드는 게 아니라 그지? 그 옥수수 이제 심으시려고 그러시는데. 네. 잘 되면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으로 팔 겁니다. 그러니까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. 이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
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저는 아무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큰일 났죠, 저. 미쳤죠, 미쳤어, 진짜. 만약에 진짜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면 진짜 이렇게 살면은 진짜 와. 물론 뭐 그럴 때 그땐 그렇게 안 살겠죠, 그죠?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냐고도 너는 진짜 대단하다고 막 칭찬해 주는 놈들도 있고. 그런데 간단하죠. 그냥 그 하면 됩니다. 하면 돼요. 우리가 두려워서 못할 뿐이지. 저는 이 경쟁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다 마음이 편합니다. 그때가 훨씬 더 두렵고 불행했으니까. 레시피다. 이스터 레시피인 겁니다. 야, 달걀 레시. 아, 이거 너무 예쁘다. 여러분, 이 포장지 좋지 않다. 이스터 테이블이 있네. 아, 귀엽겠다. 이거는 테이블은 나도 한번 설치해 봐야 돼. 아, 내 해수탕 너무 예쁘죠.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좀 그래. 잠시만요. 여기다 해놓으면 여기 이쪽에서 낚시할 수 있나? 조금 그런가? 통로를 좀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나? 오늘 4월 3일인가? 제주 4.3 항쟁이 있었던 날이 48년 아니었나 그게? 와, 송뱅이다. 아, 진짜 빨리 낚시 한번 가고 싶다.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직도. 아, 우리 강아지들하고도 뛰면서도 놀아주지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그냥. 커 보이는데? 농어인가? 동이다. 와, 동이 너무 예뻐. 동이 진짜 맛있는데. 도미가 바다의 공주라고 그러죠? 그죠? 일본에서는 도미를 다이라고 합니다. 다이. 그래서 참돔은 마다이라고 해요. 붕어가 들어있나? 뭐가 들어있나? 이런 여러 가두어진 이런 호수 같은 데서 뭐가 잡히나? 특이한 게 잡히나? 오! 특이한 거 잡았다. 가재다, 가재.
새로운 이웃을 한번 보러 갈까요? 새로운 이웃한테 조금 인사 확정됐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이제 대출금 갚아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다리가 한두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. 자, 캠핑장 가서 너는 이제 호구된 거야 이렇게 한번 해주고 아 어저께 어머니랑 오랜만에 와인을 마셨더니 마침 머리 아파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하면서 그래 양인데 왜 털이 초콜릿색일까요?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? 아 옷도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네 에이블 시스터스 고순이 고기라고 하네요 고순이 오. 마스크도 있다 예쁘다 스포츠 샌들 사고 사고 오 오늘 좋은 거 많은데? 이것도 와 이게 예쁘겠다 토끼기 그죠? 뭐 패션 바깥 갈아신어야지 갈아요 와 이거 갈치다 갈치 되게 아저씨스러운 이런 거 오늘 한 패션 아저씨스러운 거 같아 와 많이 썼다 또 패턴 만들고 있는 거 보세요 고기 어 이게 또 마음에 드는데 패션쇼를 하고 패션을 가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저께 그거 했는데 어 생겼다 드디어 아 편하다 이제 어. 땅 발견이다 좋네 어 여기 다리도 표시되는구나 위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. 위에 하나 다리가 세 개 더 필요하겠다. 하나, 둘, 셋, 세 개만 더 했으면 딱 좋겠다. 우리 미자 뭐 하나 볼까요? 또 DIY 하고 있나? 얘는 좀 여기 오타쿠야 이거 뭐하고 있었어? 나도 레시피 하나 울창한 수벽 울창한 수벽? 짜잔 옷 갈아입자 아 옷은 저기 안에 들어있구나 일단 오늘, 뭐 오늘 옷은 입은 옷으로 좀 변신을 한번 해봅시다 사이키달릭 허리한 슬랙스 오 오 예쁘다 벌써 그 전에
신발을 모카신으로 바꿔야 되겠는데? 화석 나왔다. 여기 있다. 와, 오늘 화석 엄청 많이 난다. 화석 감정하고 좀 이따 또 저녁 때 한 게임을 더 하도록 하죠. 네. 이 게임은 천천히 조금씩 즐기는 게 진짜 좋습니다. 여러분, 예를 들어서 저기 있잖아요, 맛있는 음식도 아까워서 조금씩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게임도 아까워서 조금 조금씩 기능 할게. 가제도 기능할 수 있을 텐데. 가제가 암모나이트 있다. 와, 대박이다. 됐죠. 그 다음에 자, 여기서 끊고 또 저녁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항상 감사합니다.